근우 씨의 8이래요. 전근우. 자, 뭐라고 시키는 건데요? 그래서 wash your hand. Wash your hand야, hands야. Wash your hand. Wash your hands. Wash의 뜻은 뭐예요? Wash. 씻다. 그렇죠.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 시. 그렇죠. Your의 뜻은 your. 너의. 너의. You는 뭐예요? You. 너? 너는. 아, 너는. 너를. 너를. 너의가 필요하니까 you 쓰면 안 되겠죠? 네. 다음에. Thank you, mom. Thank you, mom. 아, okay, mom. Okay, mom. Okay, mom. 고맙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 어, 뭐야? 왜 이래? 그 다음. 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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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군데 틀렸어, 자민. 말리다. Dry. Dry your hair. Dry your hair. Dry your hair. Dry의 뜻은 dry. 말리다. 또 말. 단어에서 안 봤어요. 말은. 오케이,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말리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뭐 하라고 시킬 때 쓰는 거라 그랬어요. 오케이. I will. 오케이. 오케이 해도 되고 또. Yes, I will. Yes, I will. Yes, I will. 그 전에 했던 거잖아, 그렇지? 전에 수업할 때 Yes, I will 뒤에 뭐가 생겼다 그랬는데. I'm. 아. Dry my hand. Here. Will의 뜻은 뭐예요? Will 할 것이다. 그럼 will dry 합치면 무슨 뜻이에요? 말릴 것이다. 그렇지. Will 뒤에 하다시가 오면 합쳐져서 뭐뭐 하다가 아니고 합쳐서 할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네. 아.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뭐라고요?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Brush. 솔질. 솔질하다. Hey, 솔질이 아니고 소리겠죠. 솔, 아, 네. 이거 솔이란 뜻일 때는 무슨 시? 어떤 시래? 이다, 아, 네? 어떤 물건의 이름이니까 이름 시죠. 아, 네. 솔질하다 할 때는 하다 시. 그럼 여기서는 솔이에요, 솔질하다예요. 솔질하다요. 하다 시로 시작해야지 뭐 하라고 시킨다는 뜻이라 했죠. 네. 오케이, 또 시켰어. Brush your. 오케이, 그랬더니. I will. Will이에요? Will의 뜻은 뭔데? 아, 할 것이다. 나는 할 것입니다인데 그건. 아. 벌써 했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 뭐 하라 그랬는데 벌써 했는데요. 네. I. Did. Did. I did. 단어할 때 did 했을 텐데요. Did의 뜻은 did.
did의 원래 모습은 이건데요. do의 뜻은 do는 하다고요. 이거는 네. 현재 하는 행동이고요. did는 했다고요. 과거의 일을 얘기할 때 씁니다. 오케이. 쓰기 시험도 잘 치세요. 네.